어묵탕을 할 거야. 이거를 그냥 하면 풀어져서 까서 해야 돼. 야. 그리고 또 반대로 꺼야 돼, 이렇게. 꼬고. 이렇게 반대로. 반대로 또 꼬고. 아. 아, 이렇게. 몸을 녹여줄 따뜻한 어묵탕이 완성됐습니다. 덜어줄게. 덜어줄게. 와. 자, 우다, 우대. 엄청 맛있겠다. 어, 김나. 오, 국물. 나 너무 맛있다. 맛있어? 다행이다. 나는 진짜 솔직히 맛없을까봐 나 원래 그러지 않는데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여기서 할 음식을 계속 연습했어. 그니까 이 유부찜은 내가 부산에서 공수해 온 거야. 부산에서. 와, 유부 진짜 크다. 그치? 어우. 야, 진짜 겨울 캠핑은 이 맛에 하는 것 같다. 요 맛, 딱 요 맛 때문에. 벌써 겨울 캠핑의 매력에 빠지신 건가요? 오케이, 팔팔해 드릴게요. 두 번째 요리는 캠핑의 꽃, 삼겹살. 아, 우리 또 토냐님이 해주시는 거야? 아유, 제가 또 고기는 또 잘 굽습니다. 야, 근데 진짜 캠핑 온 것 같다. 그치? 김치 올릴게요. 야. 잠깐만요. 야, 제대로 가. 주세요. 웬일이야. 와, 진짜 맛있다. 그치? 절친 모두를 사로잡은 김치와 삼겹살. 너무 맛있어. 김치님이 고기를 잘 구우시나 봐. 야, 진짜 잘 구웠다. 너무 잘 구우셨어. 간도 기가 막히다. 응, 간이 너무 좋아. 원래 이 프로그램 이렇게 없어 보여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아? 가족적으로. 힘은 없겠지. 아니, 왜냐면 저번에 보니까 다들 집에서 아주 럭셔리하게 방송하던데. 다 그렇대. 오빠 캠핑에서 이 정도 세팅이면 럭셔리야. 럭셔리지. 응. 고기를 좀 더 구워야 되지 않을까? 이게? 장소가 중요한가요? 절친과 맛있는 대화가 있다면 그 어디든 4인용 식탁이 됩니다. 나 볶음밥 진짜 잘하거든. 진짜? 응, 여기다가. 완전 맛있게 해줄게. 기대된다. 남은 삼겹살과 김치를 잘게 잘라주고 밥을 신나게 넣어줍니다. 쌈장과 김치 국물을 조금 넣으면 야, 야외에서 볶음밥 진짜 오랜만이에요. 쌍둥이 아들들도 잘 먹던 볶음밥 완성. 나 우동 몇 넣는다. 탄수화물 땡기시는 분. 어묵탕 국물에는 준비해온 국수사리도 넣어주는데요. 볶음밥과 잘 어울리는 어묵국수도 완성됐습니다. 맛있겠다. 여기다 계란 후라이 딱 올리면 진짜.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맛있어? 너무 맛있다. 원래 더 맛있긴 하는데 오늘 좀 빨리 하느냐고. 이 궁합이 다 잘 맞아, 음식이. 오, 이 국물은 갑자기 칼국수 국물이 됐어. 너무 맛있어, 국물. 저 집에서 늘 하는 거니까 여기 와서 그냥 우아하게 먹을게요. 그랬는데 지금. 야, 너 집에서도 우아하게 먹잖아. 집에서 우아하게 먹어. 여기서는 우아하지 않게 이렇게 막 해도 돼. 나도 요 고구마를 겨울 이렇게 화로에다가 넣으면 이거 잘 타잖아. 근데 여기 난로 있지? 난로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너무 맛있게 이거. 고구마 잘 먹을게. 맛있게 먹을게. 오!
이젠 간식 타임. 알맞게 잘 익은 군고구마. 아우, 맛있어 보이네요. 맛있어. 맛있다. 그렇죠? 이 맛에 캠핑을 오겠죠. 핫초코 좀 드릴까? 나는 이 애들하고 오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 내가. 그러면 일어나서 이 핫초코 끓여, 핫초코. 이렇게. 캠핑장에도, 절친과 함께한 요리에도 쌍둥이 아들들과의 추억이 가득합니다. 여름엔 안 하고 이제 약간 쌀쌀한 아침에 보온통에 넣어놓으면 애들 일어나면 이렇게 따라주면 먹지. 내가 부침개를 좀 저쪽에서 부칠까? 아니, 제가 사실 이거 김치전을 엄청 잘해요, 집에서. 근데 내가 오죽 걱정이 됐으면 어제 집에서 엄청 연습을 한 거야. 이거를? 어. 왜냐면 집에 프라이팬이 아니잖아, 이게. 야외용은 좀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너무 타길래 기름 엄청 넣었다? 탁 뒤집었는데 기름이 탁 튀어서 이거 봐. 웬일이야, 웬일이야. 자, 맛 한번 봐.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네. 잘 구웠네. 야, 근데 되게 맛있다. 괜찮죠? 단호박을 넣어봤어. 되게 맛있는 기억이 있어서. 단호박? 어, 되게 맛있었거든, 단호박 넣었더니. 아, 사실은 단호박을 토니 어머니네 식당에 가서 먹은 거야. 김치 부침개를 해주셨는데 단호박이 들어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거기에? 응. 한번 흉내내봤지. 너무 탈치겠다. 여기. 어, 그거 맛있겠다. 요게 제일 맛있는 건데, 요게, 요게, 요게. 요거, 요거. 요거랑. 어, 파를 진짜 그냥 저렇게 구워? 어, 저게 스페인 요리래. 헤어버리는 거죠, 그냥. 어. 근데 안에는 되게 달아. 나 이거 고구마 같은 거네. 파니까 요 끝에만 쫙 가면 싹 벗겨집니다. 그렇지. 신기하네. 네네. 내 사랑 토니. 끊어. 응? 응? 끊어. 맛있지? 달지? 이게 뭐지 같은 게? 파의 그 약간 불향도 나는데 이게 되게 설명하기 힘들다. 맛있네요? 네, 되게 매력 있어요. 맛있어? 정말 맛있다. 그래도 너무 맛있다. 당신의 식탁에 초대해 보세요. 나도 몰랐던 나를 만나는 시간. 절친 토큐멘터리 4인용 식탁.